네. 아까 유치권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질권하고 저당권. 자, 먼저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동산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고요. 응? 반대말은 뭘까 또? 부동산을 뭐로 해서? 예? 담보로 해서 대출 받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대출 받으면, 이건 이제 일반적인 용어고 법률 용어로 가면 대출을 받으려면 3편 채권으로 올라가서, 어디 올라가세요? 3편 채권 가서 예, 소비대차라는 계약을 해야 돼요. 무슨 대차요? 무슨 대차? 그 소비대차가 뭘까요? 자, 대차가 이런 게 있어요. 자, 대차가 뭐냐면, 대는 뭐죠? 대여. 대여. 하는 것을 얘기하고, 차는? 차용. 빌려 쓰는 거. 그러면, 이 대체가 첫 번째, 자, 사용 대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말을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대여 해주는 사람인. 차용하는 사람 있죠? 그럼 차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죠? 뭐 어려워. 뭐 있어요? 가면 되지. 뭐 했어?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대로 갖다 주면 되죠. 이게 무슨 대차? 자, 임대차가 뭘까요? 말 만드세요. 임이 뭐의 약자? 임대료? 맞긴 맞는데. 차. 뭐다? 차임, 차임. 뭐야? 차용하는 사람이 뭐 주고? 차임을 주고 빌려 썼다가 갖다 주는 게 뭐다? 임대차. 그러니까 이거는 대가를 지급하니까 유상하고 이쪽은 대가가 없는 거니까 뭐다? 무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두 가지 특징, 소유권을 차용자가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물건 그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소비대차는 뭘까요? 소비대차는? 헷갈리면 여러분들 시골에서 한 옛날에 2월 정도면 어떻습니까? 거의 쌀이 다 떨어져. 그러면 쌀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는 친구 집은 쌀이 아직도 남아 있어. 쌀이 아직 두 가마에 남아 있어.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쌀한 가니만 뭐 하자. 쌀한 가마니만 소비대차 하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무슨 대차요? 자, 그러면 이쌀한 가마니 빌린 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 못하면 어떻게 해? 아니, 그거 그대로 들고 있다가 그걸 도로 갖다 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하려면 할수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소유권을 취득을 해서 뭐한 다음에? 소비한 다음에 나중에 같은 종류의 쌀로 갚으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대체다? 소비대체. 시험이요. 용어를 누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게 관건이야. 대충 날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대체가 세 가지가 있는 거야. 무슨 대체? 임대차, 소비대체. 이게 몇번 나올 때마다 설명드릴 테니까. 아, 그렇지. 소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소비를 해야 되니까 소유권 뭐 하는 거야? 취득. 해야지. 그러면 이제 소비대차 했어요. 그러면 이쯤은 돈이겠지, 보통. 그죠? 이제 금전 빌렸을 수도 있고, 쌀을 빌렸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여해주는 사람이 뭐가 되고요? 채권. 차용하는 사람이 뭘 부담하는 거예요? 채무를 부담하잖아요.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뭐 갖고 오세요?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동산은 등기상이에요, 등기상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동산 담보 제공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뭡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예? 노트북, 응? 또는 뭐 금반지, 여자분들은 명품 가방. 무슨 가방이요? 회사 다니면서 어떤 여성분은 그 명품 사들이는 게 취미인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가방을 많이 사놨다가, 니 가방 사놨어요. 다돈다 갚았어. 근데 어느 날 이제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집에 있다 보니까 돈이 필요 안 필요해? 필요하니까 어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팔아먹기는 그렇고 어? 아까우니까 전당포에 가서 이 가방을 뭐 하고 이렇게 맡기고 돈을 빌려가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동산 담보가 들어오는 것을 법률 용어로 뭐라 표현하면 질권을 설정한다 그러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그러면 동산 담보가 이쪽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전당포 같은 경우는 이 동산 담보를 잡고 있고 이걸 법률 용어로 질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권? 점유 해야 하네요. 점유도 하죠. 그러니까 전당포에서는 채권이 있어서 그 동산을 뭐로 잡고 있고 담보, 질권도 갖고 있고 현재 점유도 하고 있는 거야. 그건 부동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우리 시험 범위 바로 뭐다 이게? 부동산 담보. 그럼 보세요. 3편 채권 소비 대체가 있어서 2편 물권에 뭐가 붙어 왔다. 질권. 그럼 이 대출은 계약 관계 맞죠? 그죠? 다음. 금액이 좀클 때는 동산이 아니고 뭐로 집어넣어야 돼요? 부동산이죠. 그럼 방금 전에 대출 받으려면 방금 전에 했습니다. 몇 편에 가셔서, 몇편 가셔서, 3편 채권에 가서 무슨 대차를 일단 해야 되고요. 소비 대차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담보. 그럼 부동산을 들고 올순 없잖아요. 동산은 들고 와서 집어넣으면 되지만 부동산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부동산은 뭐가 있으니까 등기부가 있잖아요. 그죠? 등기부에다가 적어놓는 거예요. 뭐라고? 이 부동산을 뭐로 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등기부에다가 부동산 담보됐다는 얘기를 저당권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2편 물권에 뭐가 붙은 거예요? 저 당권이 붙은 거예요. 응? 그러면 이 저당권 갖고 있는 은행은 저당권은 본권이다, 본권이 아니다. 제가 아까 했잖아요. 이거 머릿속에 기억 안 되면. 예? 물권법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될거 아니에요. 전쟁 치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체가 나와 있어야 안 나왔어야 돼.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본권인 지상권, 본권인 지역권, 본권인 전세권, 본권인 유치권, 본권인 질권, 본권 저당권이죠. 모든 것이 다 등기사항은 아니에요. 아까 여기 지지전은 전부 다 무슨 사항이고 등기사항이고 유치권은 등기사항이 아니죠. 왜 아닐까? 아니, 왜 유치권은 등기사항이 아닐까? 아까 이것 때문에. 이거. 본권 아닌 점유가 돌때 본권 유치권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본권 아닌 점유가 뭐가 되면 상실되면 본권 유치권이 날아가는데 유치권 어떻게 등기사항이야? 뭐가 날아가면 날아가는데 본권 아닌 점유가 날아가면 등기사항이 아니요. 그러니까 뭐요? 등기사항이니까 이건 중개업자 가서 발품을 팔아야 돼요. 부동산 유치권 있다 없다는 가서 발품을 팔아야 된다고요. 아셨어요?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이다 아니다? 아니야. 유치권은 부동산 유치권이 있어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뭐 등기사항이 아니고 저당권은 무슨 사항? 등기사항. 그럼 저당권자는 뭘 하지 않는다? 뭐는 있어도 본권인 뭐는 있어도 저당권은 있어도 뭐는 하지 않는다?
그래요, 교수님.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럼 아까 여러분들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건 점의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의사항이 아니니까 반드시 뭐다? 등기된 것만 갖다 적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담보 대출하면, 아, 그러면 3편 채권에 무슨 대차가 있어서, 소비 대차가 있어서 2편 물권에 담보 물권 저당권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이 채권이 뭐가 되고요? 주가 되고, 이 저당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이 주고 담보 물건 전부 다 종이다, 그런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담보 제공자는 이제 누구일 수도 있고, 응? 담보 제공자는 누구일 수도 있고요. 누구? 채, 무, 자, 의, 뭐가? 부동산이 담보로 들어갈 수도 있고, 채무자가 아닌 누구 부동산? 제3자의 부동산이 담보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담보 받는 사람 전부 다 누구예요? 전부 다 채권자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 부동산 담보를 아까 제가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저당권이라고 그랬지. 이 저당권이니까 이 채무자 또는 이 제3자가 뭐가 되냐면 저당권보다 설정자가 되는 거야. 무슨 자? 그럼 이쪽 채권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보로 부동산은 점유는 누가 하고요? 이 사람은 뭘 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책자 가볼게요. 저당권 있는 조문 가볼게요. 페이지 402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자, 시작되는 페이지는 402페이지입니다. 그럼 거기 356조 저당권의 내용 나오죠. 시작되는 단어가 무슨 권자는? 저당권자는 돼 있어요. 여기 저기 여기 무슨 권자는? 저당권자는 그다음 채무자 또는 누구요? 제3자 여기 있죠.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자, 점유를 뭐 하지 않고 이쪽에다 안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뭐 하지 않고 점유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 뭐 받을 권리가 있다. 그건 입장권만 있는 거 아니야? 무슨 과? 입장권만 있는 거 이렇게. 그럼 아까 누구하고 반대예요? 아니 아니. 유치권자는 담보 물권에서 아까 무슨 권자는? 유치권자는 뭐가 생명이죠, 이건? 여긴 점유가 생명인데 아까 이게 없었다고 이게. 근데 무슨 권자는? 저당권자는 뭘 하지 않는다. 뭐 있는 거요? 그럼 이두 가지를 가지고 연습해 보는 거예요. 저당권자 뭐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두 가지를 해볼게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돈 갚을 때까지 뭘 하지 않으니까 점유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당권자가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 저당권은 반드시 등기 등록된 것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뭐다? 등기 등록된 것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수목이 있어요. 수목을 갖다가 만약에 공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알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시하는 방법이. 예, 법률에서 공시하는 경우도 있고, 관습법에 따라서 공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법률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된 임목. 등기된 뭐예요? 임목이 있고, 관습법상 인정되는 방법은 명인 방법이란 말이 있죠. 무슨 방법이요?
맹인 방법은 수목 입구에다가 소유자 누구라고 이름 적어 놓는 거, 편말 적어 놓는 거, 또는 나마다 표차를 달아서 이름표 다는 거, 그렇게 맹인 방법이야. 그러면 등기된 임목은 등기부가 있으니까 등기부에다가 자, 소유권 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맹인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저당권 들어가면 달라지죠. 등기된 임목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뭐가 있으니까. 근데 맹인 방법을 통해서는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판자에다가 갑구을구 적어놓고 편말 꽂아놨다가 태풍 불어서 나무가 날아가거나 또는 누가 와서 딱 잘라가지고 어디다 버리게 되면 공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저당권은 반드시 못된 거. 그 나중에 무슨 방법 나오면 이말 필수야. 뭐는 절대 안 된다.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저당권자는 뭘 하지 않아요?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토지가 있는데. 자, 갑이 채권자고. 자, 을이 무슨 자예요? 채무자. 그래서 갑이 저당권자가 되고 혹시 을이 뭐가 된다면 저당권 뭐가 되면 설정자가 되면 저당권자는 뭘 하지 않고 이쪽이 점유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토지를 만약에 임대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임대했어, 임대. 임대차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우리 할거 아니야? 우리 할거 아니야? 그럼 우리 임대차를 병한테 했어요? 병한테. 자, 여기서 차임이 나옵니다. 차임은 누구 거? 차임은 누구 거? 갑 거다, 을 거다? 을 거죠? 저당권자는 차임. 이 차임을 과실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과실 취득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네, 과실 취득권은 누가 아니고요. 저당권자가 아니고 누가 한다? 설정자가 한다 그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게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 번째. 저당권자는 점유를 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럼 여러분들 물권적 청구권 하면 어떻게 될까? 물권적 청구권. 상상해 보세요. 뭘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기억나요? 기억난 사람 없어요? 아까 뭘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점유를. 하지.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무슨 권이 없으므로 점유권이 없잖아요. 그럼 아까 여러분들 점, 유권 기초로 하는 무슨 청구권? 이게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럼 몇조몇 조가 없는 거다. 점유권 반환, 점유권 방해 제거, 점유권 방해 없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본권 갖고 있지요. 저당권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저당권 기초로 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응? 없겠죠? 뭐 하자놈으로? 대신, 저당권 기초로 해서, 뭐 기초로 해서? 뭘할수 있다는 걸까?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거 딱 보는 순간, 아, 뭐 하자놓으니까. 누가 딱 기억하려다가 지 여권 기억하면 좋잖아요. 자, 이거는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선 변제는 언제 받는 거예요? 우선 변제는. 채무자가 뭐 하지 않았을 때 이행하지 않을 때 하는 거겠죠. 이게 기본적인 특질입니다.
네, 그럼 저당권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네, 체킹해 봅시다. 402페이지. 402페이지 의 밑에 동그라미 2번. 그래서 가로치인데 사용 가치는 누가 갖는다? 저당권 설정자가 갖습니다. 점유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설정자가 한다는 거예요. 자, 다만 이제 교환 가치는 저당권자가 갖지요. 처분권 주는 겁니다. 자, 그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당권에서 무엇을 해드릴까 고민한 것은 이제 법정 지상권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무신상권요. 좀 체킹해 볼까요? 아까 했고요. 됐고 성립했고요. 저당권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 자, 거기 404페이지 가보세요. 404페이지 가시면은 3번에 1번에 기억.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계약 외에도 뭘 해야지? 등기해야 비로소 저당권이 뭐 한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반드시 뭐된 것? 등기 등록된 것만 가능합니다. 다음 넘기셔가지고요. 쭉쭉 넘기셔가지고 409페이지 가세요. 몇 페이지요? 409페이지 맨 밑에 티귿 과실 체킹하세요. 자, 과실의 반대말은 원물. 원물. 원래 물건. 과실이 있습니다. 359조. 조문 있습니다.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저당권 제공자 설정자가 그 부동산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하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면 압류 전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압류 전까지는 과실은 저당권 설정자 가져가고 목적 부동산 압류 후는 저당권자가 과실 가져가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미치지 않느냐?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 자, 다음 편 넘겨보세요. 410페이지. 410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맨 위에 원칙 있죠? 첫 번째, 저당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누구한테 있으므로? 저당권 설정자에게 있으므로 목적 부동산 생기는 천연과실 법정 과실에는 저당권을 뭐 하지 않는다? 미치지 않습니다. 즉, 과실권은 저당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있다? 설정자한테 있습니다.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425페이지 가보세요. 쭉 넘기세요. 네, 425페이지 가세요. 자,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해가지고 저당권에 기인한 무슨 청구권? 물권 청구권 있습니다. 자, 370조 저당권의 준용 규정은 214조를 준용합니다. 214조가 뭐죠?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걸 준용한다는 것은 저당권 방해 제거, 저당권 방해 예방이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방해 제거와 뭐만? 방해 예방을 청구권만 있으면 됩니다. 또 뭐가 없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 청구권 인정될 수가 없지요. 없지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토지가 있어요. 자, 이 토지에 수목이 있어요. 자, 수목은 우리가 보통 종속 정착물로 봐요. 아까 여러분들 공시를 안 하거든요. 보통 뭘 하지 않는다? 이 수목이 만약 공시가 되면 예? 등기된 임목과 명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공시 안 했으면 종속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에다가 만약에 등기부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저당권 효력은 자, 토지에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토지담보대출. 저당권 효력 미쳐 안 미쳐요? 미치겠죠?
자, 혈액에 미칠 거예요. 자, 종속 정착물에 저당권 혈액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칩니다. 그럼 경매가 되면 경락이는 토지 플러스 뭐까지? 수목까지 같이 덤으로 취득한다, 그 얘기. 근데, 여기 뭡니까? 여기 있는 저당권 설정자가 자꾸 이거 잘라, 자꾸 이거. 벌채를 해. 그러면 갑이 벌채를 하게 되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자꾸. 그래서 벌채 중지를. 벌채 중지. 자,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거는 저당권 기초로 해서, 뭘 요구한 걸까요? 방해 제거. 또는 뭐다? 방해 이방. 지금 몇 조? 214조를 뭐 한다? 준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저 수목이, 자, 근처 병부동산 유로 전부 다 수목이 옮겨갔어요, 이렇게. 가보니까 뭐가 없어요, 여기 전부 다? 수목이 없어진 거야. 자, 이걸 우리가 반출 수목이라고 그래. 뭐 한다? 나갔단 얘기요. 자, 반출된 수목을 이 저당권자가, 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반환 요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이거는 안 돼요. 이건 가능해도, 왜? 아니, 을이 나한테 달란 얘기야, 나한테. 우리 이 수목을 점유했어요, 안 했어요? 아, 점유는 얘가 하는 거 아니요? 그럼 우리 뭐할 필요 없는 거요? 반출 수목 달라 할 수가 없다는 거요. 이게 바로 뭐다? 저당권 기초로 해서 뭐 하는 게 아니다. 반환.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몇조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13조를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몇 조만 준용한다? 그게 뭐죠? 벌채 중지는 뭐할수 있어도, 가능해도, 뭐는? 반출 수목 반환 된다, 된다? 안 된다. 몇조 때문에. 네. 이때, 그럼 을은, 이건 가능해요. 이거는. 을이 갑한테, 네, 딱, 너 좋은 말할 때, 뭐할 때? 너 좋은 말할 때, 이거 다시 요처럼 원위치 시켜놔. 그건 요거 할수 있잖아요. 그 뭐다? 그건 가능하게 원상, 예? 회복을 하라, 해놔라. 좋은 말할 때. 그러니까, 뭐, 궁시렁대. 뭐? 원상 회복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 다른 담보물 갖고 와. 다른 담보를 뭐야? 보충해, 그러면. 안 해? 그러면 즉시 돈 갚어.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상 회복은 요구할 수 없지만 다른 담보를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426페이지에 362조가 기다리고 있어요. 몇 조요? 362조에서 담보물 무슨 청구권? 보충.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 제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 가액이 현재 뭐가 됐으면 감소한 때, 저당권자는 설정자에 대해서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뭐할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벌채 중지는 214조 준용하는 방해 제거, 방해 이방에 해당하지만 이 수목 자체를 나한테 달라 할 수는 없는 거야. 반출 수목 반은 요구 못해. 나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얘한테 해서 좋은 말할 때뭐 하라? 원인치 시키거나 못하면 다른 담보물 갖고 오라 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 얘기 되겠죠. 그러면 비록
반출, 수목, 반하는 요구하지 못하지만 뭐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담보물 뭐가 있기 때문에 보충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점유하지 않는 택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저당 관련돼 가지고 꼭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나오는 문제가 이제 법정 지상권은 다 뒤나와요. 무인상권. 자, 거기까지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사례 A.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다. 빈 토지. 두 번째,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자, 이름이 같다. 세 번째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정거다. 누구거다? 세 가지 경우에서 자 각각 토지마다 저당권을 붙이겠습니다. 뭘 붙이겠다? 자 토지 등기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담보 대출했다 그 얘기예요. 이쪽도 토지 등기부에다가 건물은 안 건드리고 저당권을 설정했다. 여기도 토지 등기부에다가 뭐 설정했다?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 얘기예요. 전부 다 을이 받았습니다. 돈이 받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안은 이런 경우에 저당권 설정한 후에 이 토지의 건물을 신축합니다. 뭐 한다고요? 갑이 건물을 이렇게 신축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토지만 경매로 넘어갑니다. 자, 새로운 주인 병이 나타났어요, 병. 건물은 여전히 갑이에요. 자, 두 번째 사안은 저당권 위에 설정해서 같았을 때 그대로 경매가 돼서. 자, 토지는 누구 거고요? 병. 건물 갑 똑같은 상황 나타납니다. 세 번째, 똑같이 뭐만 경매 들어가서? 자, 이쪽은 토지 누구 거고요? 병. 건물 누구죠? 정. 자, 이 중에서 딱 하나만 법정 지상권이 인정합니다. 딱 하나만 뭐가 있는다? 법정 지상권이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면 법률 규정에서 지상권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토지를, 건물을 뭐할 필요가 없다? 철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A, B, C 하나만 딱 고르세요. 법지 있는 거. 그러면 제가 여기다 힌트를 하나 드릴 테니까 잘 찍어요. 예? 눈치가 빨라야 돼요. 자, 저당권 설정 당시. 무슨 당시요? 저당권 설정 당시. 자,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그죠?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있었죠? 같았어요, 달랐어요? 같았죠? 같은 걸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같다. 뭐라고요? 그럼 여기는 같아야 달라요? 여기는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이렇게? 그죠? 그럼 세 가지 그림 중에서 제일 예쁜 그림을 하나 찾아서 찍으세요. 이해됐어요? 어느 때만 법정 지상권 있다? B.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없고요? 법지 없어. 자, 이쪽은 법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지 있습니다. 그렇지, 다 갑이지. 건물 철거 문제 때문에. 자, 저한테는 법지가 있다 없다? 없죠.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림 제일 뭐한 거. 예쁜 거 고르라고.
그러면 이제 이병 입장에서는 뭐가 있어요? 법지가 없으니까 병원 갑한테 건물을 뭐 하시오? 철거하시오? 요구할 거 아니에요? 건물 철거를 요구하게 되면 이 갑은, 예? 이 건물 철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철거해야 돼? 아니면 철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물 철거를 해야 된다, 그 얘기야. 뭐 한다고요? 철거해야 돼요? 속상하죠? 다음, 두 번째 거. 이 사람 뭐가 있으므로? 법적 있으니까 병이지 뭐 있어? 와가지고. 건물 뭐요? 철거 요구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뭐 하는 거예요? 네? 갑은 뭐요? 나 철거 못 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법지가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거 봅니다. 세 번째 거. 법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병이 이제 분명해서 뭐 요구할 거예요? 건물 철거를 요구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때는 이제 이렇게 따져야 돼요. 정의 왜 여기에 건물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토지 관련돼서 지상권을 취득해서, 뭘 취득해서? 지상권은 등기사항이다, 아니다? 그래서 정의 지상권 설정받아서 건물 지었다. 가능하죠? 그러면 이 7월 1일 지상권 등기가 저당권 등기된 날짜, 저당권 등기된 날짜보다 7월 15일보다 뭐 하면? 빠르면? 이 지상권 가지고 뭐 하는 거요? 네? 지상권 가지고 이쪽한테 뭐할수 있는 거요? 네? 철거. 안 한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약정입니다. 두 번째, 토지 전세권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그러면 토지 관련돼서 뭐 설정받아서 등기해가지고 빠르면 뭐할수 있는 거요? 대항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토지 임차권입니다. 무슨 권? 등기를 안 해주죠. 등기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지어서 등기를 한 것이, 뭐한 것이? 이 등기된 날짜가 이거보다 빠르면, 네? 대항할 수 있는 거고. 이 건물 등기가 만약에 7월 20일 해가지고 늦으면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내용에 따라서 이 철거에 대해서 내용에 따라서 건물을 철거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철거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정해진 운명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정해진 운명. 그러면 세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겠죠. 머릿속에 안 들어와. 카소스 몸으로 기억해야 되겠죠? 자, 손 펴세요. 손 폈습니까? 이겁니다. X 하나. 두 번째는 같다. 세 번째는 다르다. 따라서 무슨 지상권 문제가 나오면? 법정 지상권 문제가 나오면 몸이 앞서야 돼. X다. 같다. 다르다. 그러면 어느 때만 법지 얘기 나와야 돼요? 이거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법지는 어떻게 한다? 자, 법지인데 가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앞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지상권 348페이지 가볼게요. 몇 페이지요? 348페이지 가겠습니다.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법정 지상권, 가로 1번, 민법 366조 법정 지상권. 그럼 거기 보세요. 법정 지상권,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사람 소유자에 속하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선국에서 법원 이름을 한다? 결정한다. 그러면 잘 보세요. 거기는 저당물 경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 갑은 이렇게 얘기해요. 경매 당시 같으면 뭐하면? 아니 누구 입장에서는 갑 입장에서는 법전에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당시? 경매 당시 같으면 법지가 에? 있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병은 뭐라고 그래요? 어디가 아니고 경매 당시가 아니고 무슨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 같아야지 법지가 있는 거지. 기준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할거 아니에요. 그 법원 같은 판사가 어디 잡아줘요? 판사가 여기가 아니고 어디 잡는다. 저당권 무슨 당시? 설정 당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자 체킹해 봅시다. 348페이지 1번에 기억 있습니까? 민법 366조 법정 지상권이란 토지 건물 동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 건물 중 어느 하나 위 또는 양쪽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때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 규정에 의한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그러면 거기 1번에 기억이 있잖아요. 네? 1번 기억에다가 이렇게 표시해야 돼. 이렇게. 어떻게? 큰 글자로 암호로 쓰라고 이렇게. 같다라고. 이거 같다 이거. 됐어요? 1번에 기억 있죠? 1번에 기억. 자, 그럼 밑에 2번의 기억에 A에 첫 번째 거 있습니까? 성립여건 2번에 기억에 A에 첫 번째 거 있죠? 첫 번째 거 있어요. 뭐였습니까? 건물 없는 토지의 저당권 뭐가 되노?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상권이 인정되지 않지요. 그러면 거기 옆에다 뭐라 써야 되죠? 이거. 아무것도 없었다. 그 다음에 349페이지 갑니다. 맨 밑에 니은에 A 있어요. 맨 밑에 뭐 있습니까? A.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때? 알아서 표시하세요. 뭐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거죠? 다르잖아요. 자, 다른 때. 그 건물에 관하여 이미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슨 권?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 건물을 위해서 다시 법정 지상권을 뭐할 필요가 없다.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럼 세 가지를 절대 놓치지 말란 얘기야. 나머지 사항들은 전부 다 나중에 부차적인 얘기들이야. 자, 법정 지상권 나오면 저당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몸동자. 하나, 둘, 셋이죠? 그럼 어느 게 그림이 제일 예뻐요? 이게 제일 예뻐. 이게 제일 예쁘죠? 이때 뭐가 있고, 법지 있고, 다 법지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제가 이제 보충 설명 드릴게요. 여기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게 제일 억울하죠? 억울하잖아요. 이거 건물 철거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런 A 사안에서 이 갑은 일단 저당권 설정한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럼 이제 방법이 있어. 은행을 한번 갈아타면 돼, 은행을 한번. 이걸 은행을 다시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이걸 뭐 해버려? 다 갚아버리라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뭐 설정하면 저당권 설정 같잖아요 지금 이게 이해됐어요? 자,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했는데 제가 경매를 했다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뭐가 법적 그럼 철거해야 돼요. 근데 막 이게 실제 경매를 진행하면 실제 경매 들어가면 이게 실제로 경매를 들어가면 이게
경매가 잘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 특수 목적 가지고 들어와서 건물 철거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경락을 받는데, 보통 사람들은 빈 토지 그냥 경락 받아서 거기다 자기가 뭐 하고 싶지, 이렇게 이상한 건물 맡아가지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맨날 싸우러 다니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경매가 안 된다는 거야, 실제로 경매가. 그럼 실제로 경매가 안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해요? 경매 안 되면 실제로 누가 끙끙거려요? 에? 저당권자 있잖아요, 저당권자. 을이 채권을 뭐 하지 못해서, 회수를 못해서 끙끙거린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또 갑도 끙끙거려요, 갑도. 갑은 또 왜? 아, 이게 뭐가 되면, 토지가 뭐로 넘어가면, 이 토지가 만약에 뭐가 되면, 토지가 경매되면 건물을 어떻게 해야 돼? 건물을 철거를 해야 돼안 해야 돼? 철거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또이 값도 끙끙거릴 거 아니야. 이거 경매되면 나또 죽는 거 아니야. 그럼 서로 또 지금 뭐야, 똑같은 상황에서 헤매는 거야. 저당권자는 이게 있으니까, 토지만 경매하니까, 경매가 잘안 되니까, 돈못 받으니까 끙끙거리고 있고, 또 갑은 혹시 이게 뭐로 넘어가면, 이거 넘어가면 또 건물 최근에 끙거릴 거 아니야. 이때 을도 윈이 되고 갑도 윈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 서로 끙끙거리지 않고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신의 한 수가 탄생합니다. 신의 한 수가 탄생했어. 뭘것 같아요? 신의 한 수야. 양쪽을 한 번에 가는 거. 이두 가지를 함께 경매 집어넣는다. 이걸 일괄 경매라고 그래. 무슨 경매요? 그러면 일괄 경매하게 되면, 뭐 병이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받을 거 아니야, 전부 다. 한 사람이 받을 거야, 한 사람이, 몽땅. 그러면 경매가 쉽게 될 것이다. 됐죠? 그러면 돈 빨리 회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윈. 두 번째, 그러면 돈이 두 가지로 나눠져 들어갑니다. 무슨 대금하고, 토지 경락 대금하고, 무슨 대금하고, 나눠 들어가.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어디만 입장해서 받는 거지? 토지만 우선 변제가 있는 거지. 건물은 우선 변제가 없죠. 그러면 이 갑은 건물 대금을 갖고 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누구도 윈이고, 갑도 윈이고, 저당권자도 윈인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일괄 경매권은 어디서 오는 거야? 세 가지 경우에요.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다르다. 그럼 요 같을 때 뭐가 있으니까, 법지가 있으니까 X일 때는 뭐가 없다, 법지 없다. 결정하셔야 돼요. 다르면 그 정해진 운명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거지, 법지 없습니다. 됐죠? 해결했습니다. 이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요? 법지가 없어서 건물이 못 되는 사람, 철거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건물 철거를 막는 방법은 뭐다? 일괄 경매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일괄 경매. 그럼 일괄 경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토지만 배당받고 건물값 갖고 나갈 수 있잖아요. 무슨 경매? 그러면 여기는 뭐가 없지만 법지가 없어서 건물 철거될 위험이 있잖아요. 그 철거를 막는 방법은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럼 같을 때는 뭐가 있으므로, 법지가 있으니까 일괄 경매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요거는 뭐야? 요거는 뭐도 없고 법지도 없고
일과의 경험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해진 운명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몇 가지를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야 된다? 아니, 세 가지. 제목만 기억한 거야,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안 드렸어. 그러면 저 당권 설정 당시, 무슨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 종류가 세 가지죠. 첫 번째, 아예 아무것도 없었던 경우도 있고, 그죠? 두 번째는 뭐고? 토지 건물이 뭐다? 이거 진짜 안 나와, 이거. 예? 같은 거. 세 번째는 아예 뭐한 거? 다른 거 있잖아. 세 가지 놓고서. 그럼 어느 때 법치가 있다? 같을 때 법치가 있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그럼 왼쪽에 뭐가 없고, 법치가 없고, 이쪽도 뭐가 없는 거지? 그죠?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법치가 없으면 건물은 어떻게 돼요? 철거되는 건 너무 안타깝잖아. 그래서 철거를 막는 방법이 뭐다? 일괄 경매 할수 있는 길을 터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같을 때는 뭐가 있으므로 건물 철거 문제가 없잖아요. 그 여기는 무슨 경매라 말씀 쓸 필요 없는 거구나. 이쪽은 법치가 없지만 여기는 일괄 경매 할 이유도 없죠.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그래서 요세 가지를 머릿속에 딱 모은다. 기억해서 나머지 사람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할머니. 348페이지가 뭐에 관한 얘기고, 응? 341 법정 이상권 얘기고요. 자, 일괄 경매는 저당권으로 뛰어가야 돼. 어디로? 저당권 410페이지 있죠? 가볼까요? 410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자, 410페이지 가시면, 421페이지, 미안합니다. 400몇 페이지요? 자, 거기 큰 타이틀 제목이 무슨 권? 일괄 경매 청구권. 자, 그 옆에 무슨 단어를 쓰고 싶어요? 법정 지상권을 같이 쓰란 말이에요. 무지상권? 그래서 같이 묶는 거예요. 제가 365조만 읽어 끝낼게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뭐한 후? 설정한 후.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뭐 했다? 축조했다. 이때 저당권자는 토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뭐할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입장권이 없지요. 그럼 일괄 경매권만 보지 마시고, 아까 법지를 먼저 기억해야지 이게 딱 떨어져. 자, 일괄 경매하고 법지가 나오면 여러분 뭐 있습니까? 아까 아무것도 없었다. 두 번째, 같았다. 다르다죠? 어느 때가 법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X일 때는 법지 없고, 같을 때 법지 있고, 다를 때 법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정해진 운명에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이쪽은. 두 번째, 이게 없을 때는 건물 철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거 한번 막아보는 방법이 뭐다? 일괄 경매권 돼요. 그러면 이거일 때는, 일괄 경매 없잖아. 이것도 없잖아요. 이거 꼭 기억해내란 말이에요. 그냥 일괄 경매만 보면은 나중에 이게 안 떠올라. 그럼 지금 책에서 지금 뭐하고 뭐 많이 떨어져 있어, 지금. 법정 지상권하고 뭐하고 멀리 떨어졌잖아요. 책은 그런 거야. 책은 이렇게 구색을 맞추다 보니 그렇게 돼 있어요. 두 문제짜리 꼭 나오는 것들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